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윤유한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 이 책을 읽어보겠습니다. 제목, 울퉁불퉁 퉁이 이야기. 나는 울퉁불퉁 감자 퉁이에요. 우리 가족과 친척들은 시골에서 이 채소 가게로 왔어요. 그런데 토요일 아침에 아빠가 어떤 아주머니에게 팔려 갔어요. 아빠 잘 가요. 퉁아 건강히 잘 있어라. 슬픈 이야기예요. 그날 저녁 엄마가 또 다른 아주머니에게 팔려 갔어요. 퉁아 잘 있어. 엄마 잘 가세요. 슬픈 이야기예요. 일요일 아침이에요. 이번엔 여동생 동그리가 어떤 아주머니에게 팔려갔어요. 동그라 씩씩해야 돼. 오빠 잘 있어. 슬픈 이야기예요. 그날 오후 아침에 나도 어떤 아주머니에게 팔려 이 집으로 왔어요. 우리 가족 풀이는 였어요. 엄마, 아빠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? 엄마 보고 싶어요. 슬픈 이야기예요. 그리고 월요일 날 여기 어느 유치원이에요. 선생님 말했어요. 여러분, 점심 시간이에요. 모두 도시락을 뚜껑에 열어보세요. 퉁퉁퉁 퉁퉁퉁 퉁. 이 아니야? 아빠! 이 목소리는 혹시 퉁이니? 엄마! 엄마가 감자 샐러드가 되었단다. 아, 저기 동그리다. 오빠 다시 만났네. 모두 감자를 아주 좋아하군요. 여러분, 책이 재밌었나요? 그러면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.